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냐면 가죽을 구매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보통 가죽을 구매한다고 하면 뭐 두 가지 방법이죠. 결국에는 내가 직접 가서 사거나 아니면 택배로 받거나 이제 두 가지인데, 저는 수도권 쪽에 위치해 있진 않고 경상도 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쪽에 위치한 꽤 많은 가죽 파는 집들은 택배로 받는 편이고요. 이번에 이제 경상도 쪽에서는 그나마 가죽 파는 곳이 한 굵직한 데가 두세 군데밖에 없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부산에 다녀왔고, 그 가죽 파는 곳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전부터 엄청 오래 거래했던 쪽이에요. 오래 거래했었고, 제가 원투나인 시리즈로 하거나 뭐 파우치를 만들거나 그런 가죽들도 다 거기서 산 것들이 좀 많고요. 어찌됐든 제가 거기서 유일하게 사진 않지만 꽤나 많이 거기서 직접 가서 골라보기도 하고 PR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제가 그 가죽 파는 집에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오히려 요청을 해서 이제 찍게 됐거든요.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혹시 내가 이제 영상을 찍어도 되겠느냐, 가죽 파는 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도 해주고 싶고 이제 구독자나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보여주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저의 마음으로 이제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밖에서 찍는 건 처음입니다. 보통 이제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메라 이제 보면서 이건 이렇고요 저렇게 멘트를 하잖아요. 전 못하겠더라고요. 특히나 갔는데 보통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데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카메라 꺼내지도 못했었고요. 나중에 조금 빠지고 나서 이제 소소하게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경상도, 특히 경남 쪽에 위치해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용을 해보셔도, 직접 가서 보셔도 조금 좋을 것 같고, 아마 서울이나 그 외에 지방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따로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걸로 연락을 해서 그렇게 이제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었던 영상을 나레이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해운대 경찰서 뒤쪽에 이제 동광엘비라고 하는 곳이고요. 제가 자주 이제 오는 곳입니다. 보통 저 앞쪽이 주차장이라 거기다 주차를 하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가죽이 정말 많습니다. 저게 6단 정도 되는데 저 공간 안에 가죽이 꽉 차 있거든요. 저거는 제가 이것저것 이제 골라서 한번 저 직원분한테 이제 빼달라고 하거나 이제 확인해달라고 하는 중이고,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오신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꺼낼 생각은 못하고 그 나중부터 어느 정도 고르다가 나중에 찍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가서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가죽 찾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유튜버 그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제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예, 제대로 인사를 뭐 나누지 못했었는데, 또 부산에서 가죽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뭐 나중에 제가 놀러 이제 기회가 되면 놀러 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쑥스럽지만서도 참 반갑더라고요. 네, 하여튼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엠보를 찍힌 것들만 위주로 좀 몰아두신 것도 있고요. 엠보가 찍히지 않은 것들, 그거 외에도 이제 엠보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가격대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워낙에 다양한지라 그게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도매로 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신 다음에 납품하고 나서 조금씩 남는 것들을 싸게 파시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몇 장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더불어서 가죽을 구매할 때 제가 지금 저런 식으로 한 번씩 만져보잖아요. 근데 저거는 사전에 뭐 사장님이나 직원분한테
이거 조금씩 만져봐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이제 표면에 뭔가 남는 민감한 가죽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렇게 조금씩 잘라져 있는 가죽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고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저런 식으로 만져보면서 어떤 것을 체크해보냐면, 고시감, 뭐 단단한 정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뒤집을 수 있는지, 아니면 부드러움의 정도, 질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만져보면서 체크를 합니다. 전체를 보진 않아도 어쨌든 끝부분만 만져봐도 전체를 대충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정도인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물론 거기에 두께도 포함이고 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그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죠. 저게 색상이 막한 장씩 있고 두 장씩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빼놔야 되고요. 그리고 가죽을 보면, 저 같은 경우가 워낙에 이제 오래 이제 봐왔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거면 이거겠구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경우들에는 이제 사장님이나 직원분한테 이런 이런 가죽을 조금 추천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탄색 계열에 조금 뒤집을 수 있는, 그리고 표면에 무늬가 없는 민자 가죽을 좀 추천해 주세요라든지, 아니면 두께감이 조금 있으면서 조금 단단한 그런 방식을 만들고 싶어서 조금 힘이 있는, 뒤집지 않아도 되는 그런 표면에 무늬가 있는, 찍혀 있는 그런 가죽을 추천해 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가죽들을 찾아 주세요. 저는 종이에 제가 적어 갔거든요. 제가 필요한 가죽들을 어떤 색에 어떤 거, 어떤 것들을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적어서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하면 저도 네, 안 꺼내려고 했는데 이제 없어서 이제 사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죠. 저 위쪽에 있는 거좀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 위쪽은 당연히 저희가 손이 안 닿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이제 부탁을 드려보면 저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저 위쪽에 있지 않아도 저 밑에 눈에 보이는 것들, 눈높이부터 눈높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제일 많이 이제 접하고 이제 제일 많이 이제 팔고 그런 것들이라서 저것만 해도 정말 많습니다, 종류가. 그리고 이제 가죽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검은색은 저 가죽 말고 오히려 다른 가죽이 더 좋은 게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걸로 이제 바꿔서 이제 꺼내 주셨고, 제가 고른 가죽들 중에서 PR을 해서 가져갈 가죽, 그리고 PR하지 않을 가죽, 그리고 PR을 하면 어느 정도 두께를 할지 그걸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참고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설동 주변에 가죽 한 장을 통으로 PR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대전이나 뭐나 다른 데만 하더라도 서울에 갔다가 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이곳 말고도 여러 군데들이 있는데, 그 PR기, 제가 예전에 PR기와 관련된 영상 올렸는데 대충 45에서 50cm 정도까지 잘라서 PR을 할수 있는 그런 기계를 보유한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잘라서 PR을 하긴 해야 되지만 내가 바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저는 저렇게 지금 자르고 계시거든요. 저 기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저렇게 잘라서 제가 원하는 두께, 뭐 1.3T 아니면 뭐 0.7mm 뭐 그런 식으로 원하는 두께로 PR을 해서 가져가는 편입니다. 어쨌든 전체를 또 서울 왔다 갔다 왕복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게 오히려 낫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해운대 경찰서 뒤쪽에 동광LB라고 하는 곳이고요. 보통 이제 가죽을 구매하거나 그러시는 거는 네이버 밴드나 인스타그램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 유튜브 보고 했다고 해서 할인이 따로 있진 않으니까 네,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